밴 동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붙잡아야 붙들린다. 붙잡아야 붙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뼈저린 한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언젠가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세월의 흐름, 그리고 망각에 의해서 쉽게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지라고 생각하면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잊혀진 것.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절대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잊혀진 것 같지만 내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은 삶의 현장 속에서 문득 문득 그 은혜가 떠오르고 문득 문득 그 은혜가 내 삶에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는 요즘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요즘 문득문득 떠올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혜들을 일평생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미얀마 선교 사역 중에 우리 맹각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뜨겁게 제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을 당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흐린 기억보다는 글로 기록해 놓는 것이 더 오래간다는 글을 예전에 읽은 터라 20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늘 그 조그만 요만한 노트에다가 인사이트 노트에다가 제가 기록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미얀마 사역을 하면서 또 맹각균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적어서 적어놓은 그런 노트를 요즘도 이렇게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붙잡으면 내 손에 힘이 빠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게을르고 나태해질 때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서 이거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번 사역 중에서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들어와서는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맞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사람은 쉽게 지치거나 포기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이 맹각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던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기보다는 내가 붙들고 힘겨워하는 것 아닌가. 마치 그래서 뭔가 저에게도 해답이 필요했던 터라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1월달에 돌아와서 2월달, 3월달 지금까지 묵상했습니다. 맞다, 붙들려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피상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맞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인정은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피상적으로 경험한 은혜는 피상적으로밖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제가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드시는 건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까? 이 묵상하던 중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붙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고, 물론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다 완수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이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호수아가 안정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 유언, 마지막 한마디, 어떤 말을 저들에게 해줄까? 정말 저들이 필요한 것, 저들에게 복이 되는 것, 저들이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떤 말을 이들에게 남겨줘야 될까?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준 축복을 계속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그 비결을 깨닫고 남은 힘을 다해서 오늘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붙들려 계속 쓰임받고 계속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복을 이 시대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복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수아가 죽은 때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가장 근접한 은혜와 복을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누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물론 이 땅이 다 정복되어서 온전한 그런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복을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서 가장 근접한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언제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언제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서 너희의 이런 복을 빼앗고 위협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쫓아내셨다.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이 시시때때로 호시탕탕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의 평안과 안정을 빼앗고 그들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죠.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같이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이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즉 붙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태안 집사가 저기 있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제가 붙들 수 있어요. 가깝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거리상으로 가깝다. 두 번째는 나 민지와 가까워. 가까운 사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친밀하다. 사이가 좋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보라미를 알아. 보라미와 가까워. 또 누구 더 가까운 사람 있어? 손 들어야지, 백민지. 네, 이렇게. 내가 보라미와 가까운 수준과 민지가 보라미와 가까운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는 그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얼마나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가깝지만 1,000원 정도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100만원 정도는 저 사람에게 꾸어줄 수 있겠다. 100만원까지도 꾸어주고 내가 못 받을지언정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과 가까우니까 이 정도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겠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겠죠? 내가 내 간을 저 사람에게 띄워줄 만큼 나는 가깝다. 아니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과 친밀한 농도가 친밀하다.
가깝다는 것은 그 레벨이 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친밀함이 다 달라요. 하나님 목사님과 가깝나? 얼마나 가까워? 1초. 싸이는 시대가 막을 내렸잖아. 그러면 목사님 이게 간이 좀 나빠서 간 좀 띄워줄 수 있나? 아, 하나님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그때 가서 안 줄지 띄워준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가까이 하다.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원어의 단어는 나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번역이 조금 더 강력하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원어에 가깝게. 이 다바트라고 하는 말은 오늘 원어에는 다바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가까이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짝 밀착하다 혹은 바짝 달라붙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팔짱 껴 바짝 붙잡고 걷듯이 말이죠. 그렇죠? 붙잡다 꼭 붙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붙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 딸들이 이 늦둥이 두 딸들이 제가 가면 기다렸던 저에게 달려붙어서는 저희 꼭 매달립니다. 한 녀석은 다리에 매달리고 이렇게 다리에 올라가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다리에 올라타요. 그럼 내가 발로 이렇게 해요. 그럼 꼭 원숭이처럼 달라붙어서 안 돼요. 또 한 녀석은 여기 뒤에 꽉 잡고서 아 힘들어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꽉 붙잡아요. 그러니까 꽉 붙으니까 제가 붙잡기 쉬워요. 그렇죠? 꽉 붙으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려면 하나님께 붙들려면 내가 붙잡아야 된다. 예전에 집사람과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쯤 나왔던 영화 같은데 아니면 더 어릴 때 유치원 때쯤 봤던 영화 같은데 오래됐어요. 뭐 내용은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한 장면이 떠올라요. 뭐냐면 사랑하는 그 여인과 남자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자가 떨어져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현실에서 불가능하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떨어지면서 남자의 손을 꽉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아요. 이렇게. 그 남자도 여자가 붙잡으니까 남자도 꽉 붙잡아요. 근데 힘이 빠져서 그만 여자가 이러다가는 둘 다 죽겠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손을 잡았던 것을 싹 놔버려요. 그 여자가 그 수천 미터 상공에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제가 김은아 여사에게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저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붙들지 말고 이렇게 붙잡자. 제가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붙잡을 때 아니 이렇게 그래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 이렇게 벌써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잡으면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비행기 타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붙들자. 그때 신혼 때예요. 신혼 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바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붙들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눈밖에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어라. 나와 친밀하게 있어라. 그 말이죠. 그래야 주님께 붙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기 쉬운 거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세왕 집사가 깡도 있고 참 근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배세왕 집사도 별수 없어요.
기숙사 있을 때는 꼬박꼬박 밤을 꼬박 세우고도 며칠 밤을 세우고도 새벽 기도에 꼭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기숙사 공사하느라고 지금 집에서 자더니 뭐 이제는 뭐 새벽 기도쯤이야 그러면서 주일날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사람과 새벽에 나오고 토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은혜 받은 질의 농도가 달라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 붙들리기 쉬운 거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죄를 쳤습니다.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었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에서 벗어나도 내가 얼마든지 막 다른 데 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실 거지요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이렇게 두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떨어지면 탕자가 뛰어버립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죠. 가까이 있으나 오늘 이 가까이 하라 그 말은 정서적인 친밀감 그렇죠? 관계적인 친밀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예배자리에 여기 나왔다고 하니까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죽어도 아깝지 않고 전부를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은데 여러분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요즘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그렇다고 내 삶이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내가 더 뭐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을 걸어오셔요.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 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 나에게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깨달았던 것이 다윗의 실전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가까운 혈루,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윗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도모를 해서 자기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쫓아버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혈육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지. 자기가, 자기 목숨 걸고 나온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를 11년 동안 떠들었어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10편 63편 8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려요. 붙잡아야 붙들린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따르니. 가까이.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박. 어? 따박. 뭐래? 밀착해서 가까이. 다윗은 하나님을 밀착해서 가까이 따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확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말을 그건 말받아요. 내가 붙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습니다. 10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아삽이 쓴 아삽의 시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영어 선생님을 가까이 하면 영어가 좋아지고 영어를 잘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예배와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안 집사에게 이사갈 때 얘기했어요. 집이 멀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그때마다 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누가 멀리 가랬어? 누가 가리냐? 시편 83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예세강 집사에게 딱 적당한 말 아닙니까?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나와요. 신명기 4장 7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붙잡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에 관해서 난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나온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백컴이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막 저도 이렇게 저기 버려놔갖고 저기를 이제 못 쓰니까 책들이 제 방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제 방이 난장판이 되니까 제가 방에 솔직히 들어가게 싶더라고요. 어지럽 게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정리돼야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집에 누워있어도 막 뒤숭숭숭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저 다락을 만들어서 책을 다 올리면 깨끗하겠다. 일을 버려놨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락을 저기 다 뜯고 얼마나 위에가 복잡하든지 지주대를 대고 이수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엊그제는 이렇게 하다가 한 달도 걸리겠다. 안 되겠다. 힘들지만 배집사 불러다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배집사를 불렀어요. 지금 가게에서 물건 팔아야 돼. 배집사를 불러달라고 공사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좀 하기 싫은 눈치더라고요. 그랬나? 제게 아, 그랬잖아. 제게 정리가 안 됐어. 아무튼 막 실무름 시키더라고. 옛날에 실무름 안 시키더라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기 좀 갖다 주실래요? 예전에 지가 다 갖다 했거든요. 힘들기 힘든 모양. 지금 저거 차리기 전에는 어?
교회 이제 전념하더니 이제는 저거 차려놓으니까 물건도 팔아야 되겠고 이제 복잡한 모양이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사랑하니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물건 하나도 못 가는데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더니 다시 사업을 하려면 카드가 필요한데 대집사가 카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어제는 어디에서 카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카드를 만들어왔더라고요. 할 줄 모르는. 그리고 컴퓨터 가게 한 번도 안 내려가지고 문만 열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여기 밑에 컴퓨터 가게가 앞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게 보고 컴퓨터 사러 왔던 사람이 그 표시가 화살 표시가 묘하게도 그 가게로 되어 있지 않고 배세강 집사 가게로 되어 있어요. 화살 표시가. 그래서 보기는 그 사람한테 사러 왔는데 집은 배세강 집사로 와서 컴퓨터한테 팔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묵상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충분히 느껴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붙들어야 붙잡힌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아니요. 내가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목사님 말이라도 꼬박꼬박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다가도 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가까이 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좀 피곤했어요. 근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니까 여기 누가 기도하고 물론 그 전에 내가 배세강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죠. 민지가 목사를 기도하러 왔어요. 아름다우지.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 거기 나 앉아있으면 뭐, 나는 그냥 뿌듯한 거야. 청년들이 45년 생일이고 이거 받았을 때보다 사실 더 기분 좋았어요. 진짜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이거 앉아있는데 뒤통수만 봐도 예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붙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